잡겠습니다. 양당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지. 총선 때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지금도 안 지키고 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왜 획득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거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폐지해야죠. 그리고 지금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한도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빨리 올려야 됩니다. 위험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차례 약속하셨는데 이거 지금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서 지역위원회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지구당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 원씩 후원금 모금하고 보좌진도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무실도 유지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초 광역 의원들도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벽이 낮길 바라고 일단 들어가면 성벽을 높이기 바라는 게 사람의 심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사무실 유지를 할수 있게 해주고 또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 자금도 모금해서 정치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됩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라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